리스트럭처링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다양한 어떤 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생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let hero1 equal 그래서 heroes 제로죠. 제로 엘리먼트. 제로 됐습니다. 하고 그리고 let heroes2는 heroes의 1번 엘리먼트.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console log 해볼까요? console log 녀석을 내려오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요거는 좀 고쳐놔야겠군요. 주석을 여기 들어오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들어오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undefined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그죠? 이렇게 주석을 해놔야지 깔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게 위에 게 슈퍼맨이 들어가게 되고 밑에 게 엑스맨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장하면은 결과 우리가 원했던 대로 슈퍼맨, 엑스맨이 되죠.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얘를 순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렛이 여러 번 반복될 때는 이렇게 끊어줄 수도 있어요. 레슨 지워버리고 그냥 템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주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정상적인 동작이 됩니다. 지워서 동작 시켜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X 슈퍼맨, X맨 나오죠. 여러 개의 변수를 할당할 때는 렛을 한 번만 쓰고 그리고 연결할 때 반드시 콤마로서 연결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르기도 할수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지워놓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히어로즈 요것을 요렇게 한번 해보죠. 블랙킷을 쓰고 얘는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얘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히어로즈 1 들어갔을 때 히어로즈 1은 뭐가 나올까요? 보면은 슈프맨 이렇게 나올까요?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왔죠. 그죠? 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처리하고 만약에 여기다 콤마를 하나 딱 찍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 좋게 빈칸도 하나 비워놓고 그럼 히어로즈 1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지우고 그러니까 예쁘게 엑스맨이 들어가 있죠. 그죠? 디스트럭처링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먼트는 건너뛰고 두 번째 엘리먼트에 넣겠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2를 해놓으면 더 보기 좋겠네. 2 하면 얘는 엑스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히어로즈의 엘리먼트가 3개가 있다. 혹은 네 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만 뽑아내고 싶다 할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왜냐니까 그냥 번호를 주는 게 낫죠. 인덱스 번호. 그게 합리적입니다. 단지 이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이걸 여러분들이 코드에다가 넣는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능한 것이 뭐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A, B, C 해서 이것도 스트링도 마찬가지 디스트럭처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BC 있고 그다음에 이걸 console log 해볼까요? console log 해서 A 그리고 BC, B와 C 그 스트링도 디스트럭처링이 될까요? 보면은 저장하니까 정확히 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링은 array죠. array of characters.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자들, 캐릭터들의 array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다시 수술하고 이번에는 array를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C. 이렇게 해서 A, B, C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얘와 얘,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인용 부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백틱을 써서 A, B, C 하는 거나 혹은 싱글 쿼트로 해서 A, B, C 하는 거나 의미는 다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른 언어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쨌거나 같습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array에 있어서 디스트럭처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고, 그리고 필요할 땐 써야 되겠지만 굳이 인덱스를 쓰는 것이 필요한데, 인덱스 있잖아요. 번호 히어로즈 0, 히어로즈 1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로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